빠르게 안쪽으로 투입. 이동윤 제게 핸드오프 윤성수 2점 슛 외곽 들어갑니다. 윤성수 왼쪽 김우경. 아 강민규 선수였군요. 아 이번에도 네. 자 경기가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. 윤성수 불발 하지만 본인이 직접 리바운드 따낸 뒤에 득점을 올립니다. 대단한 운동 능력도 지금 뭐 코트가 좁다라는 아하. 표현이 맞을까요? 예 그리고 자 김우경 2점슛 들어갔습니다. 짜는 한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. 그렇습니다. 김우경 오른손으로 얹어놓습니다. 자, 김우경 선수가 지금 힘을 내주고 있죠. 네. 6점 차. 좁은 공간에서 패스 연결 그리고 장태원이 해결했습니다. 이렇게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. 네. 외곽 나왔습니다. 하지만 장태원이 가져왔습니다. 자 2점슛도 시도하나요? 들어갔어요. 이번에 들어갑니다. 강민규. 자 이제 넉점 차까지 외곽을 노렸는데 그 부분이 잘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. 하지만 윤성수 한울건설에는 윤성수가 있습니다. 네 윤성수 윤성수 2점 들어갑니다. 자 이 득점은 거의 웃음을 지을 수, 결정할 수 있는 네 아, 자유투가 될까요? 들어가면서 이 경기를 결국에 끝내는 자 윤성수 선수였습니다. 이동윤, 윤성수, 박두영, 조영록 네 명.